우리가 육신이 여기에 있고, 어, 영혼이 여기에 있다면, 마음 에너지가 이 복판에 있습니다. 이 삼원 일치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 그러면 이 육신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받아들여요. 누구 말을 받아들이든, 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든, 지식을 받아들이면, 여기서 머무는 게 있고, 머무는 상태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이제 이동되면서 운행되는 게 있어요. 머물 때는 몇 프로니까 머무냐. 한경이 들어왔는데 이 생각에서 머물고 소멸되는 거. 30%짜리는 생각에서 머물고 소멸됩니다. 그런데 여기 70%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마음에너지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너지로 이동이 되면 이것이 전부 다6천6 0로 주파수로 다 자연에 나갑니다. 이게 전달이 되고 내 영혼한테 전달돼. 이래서 이게 전달이 되니까 요것이 더 질량이 좋아지죠. 영혼이 이것이 지식을 우리가 항상 어, 일용할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질량이 좋아지지 않아야 하면 생각의 확장성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을, 여기서 또, 이 지식을 우리가 먹고, 이 영혼이, 어, 이제 밖으로 내보낼 때, 업그레이드 시키갖고 내보내는데, 이게 30% 때는 안에 그냥 있고, 70%가 확장이 되야만, 마음의 에너지로 전달되고, 마음의 에너지에서 나갈 때도, 역시, 자연으로, 후리볼터로, 6 0 0 6주파수로 나가고, 상대한테 나가는 겁니다. 이 지식의 에너지가 그래서 상대한테 들어가서 또 운행이 되는 것이고. 인간이 사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식 생산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요래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방편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식은 생산하는 거는 인간만 생산하는 것이 개도 돼지도 생산 못 하나? 어, 에? 닭은 더 생산 안 되죠. 어. 어, 그러니까, 지식 생산이라는 건 신도 못 하는 거예요. 육신 없이 영혼도 못 하는 게 지식 생산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왜 인간 육신이 필요했던가? 이대자연의 섭리가 여기서 어 이제 풀면 나오는 겁니다. 인간 육신을 어 복합적으로 안 서고는 지식 생산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 없다. 요거죠. 그래서 인간은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 지식이 생산돼서, 어, 이런 논리가 만들어지고, 논리가 더 이제 지식이 생산을 함으로써 정리가 돼가면서 이것이 지식이 되는 것이고, 지식이 충만해짐으로써 이것이 압축돼가지고 상식이 생기는 거야. 어, 이 상식이 생기는 데까지가 일반 지식이 다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어. 거기서 특수한 지식으로 70%를 넘어가는 것은, 어. 일반 상식이 나오면 70%를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선천시대를 마치는 지구촌에는 상식의 시대가 도래했고, 어. 이제 이 선이 넘어가는 후천시대를 맞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후천시대는 지식을 생산하는 거는 끝났고, 어. 진리를 흡수해야, 그래야 우리 영혼에 내공이 생기니까. 그래서 충만한 인생을 살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응.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 수련하는 것도 하나의 몸을 수련한다. 어, 뭔가, 몸만 수련해갖고는 안 됩니다. 어떤 물질을 어떻게 섭취를 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내 환경이 달라져요. 음식을 어떤 걸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잘못 이렇게 편중하면 고집이 세질 수도 있고, 잘못 이렇게 먹은 사람은 우울해질 수도 있고, 잘못 이렇게 먹은 사람은 뭐 착해 빠져가지고 맨날 당하고 살수 있고, 어, 여러가지, 오만가지 일이 다 벌어지는 거죠. 어, 우유부단할 수도 있고, 막 그러는 거죠. 어, 이제 우리가 사상체질은 어, 네 가지 체질이 있는데, 이네 가지 체질 중에서 이 사회에 필요한 운용을 할 때는 사상체질을 알아야 됩니다. 왜? 네 가지 체질이 전부 다 성격이 다르고, 먹어야 될 음식이 다르고, 어, 해야 될 일이 다르고, 어, 모든 것들이 이것이, 어, 융합을 해서 복합적으로 팀워크를 잘 만들어야 뭐든지 하는 일이 성공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운용시대에요. 어, 그래서, 이제는 혼자는 안 되는 시대다. 이말이에 어. 이렇게 이 체질을 잘 알고 이걸 바르게 공부를 하고 서로가 이해를 할때 부부 사움도 일어나지 않고 가정도 안 갈라지고. 어. 친구 사이도 멀어지지도 않아. 어. 아주 재밌게 지낼 수 있는 사이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재밌게 지내면 어떻게 되냐. 하늘에서 축복을 내려줍니다. 어. 이게 이제 문제가, 하느님 축복 주세요 한다고 절대 안 줍니다. 네 앞에 준 인연을 잘 대해서 재밌게 지내거라. 그러면 내가 축복을 줄이니라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느님의 계입니다네 앞에 사람은 내가 보냈느니라. 너희들 인도로 해서 잘 지낸다면 그것이 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다가 축복을 줄 것이니라. 내 앞에 사람을 잘 대할 때네 인생이 바뀐다. 앞에 사람을 잘 대하라 그러니까 알아야 잘 바르게 대할 수 있다. 바르게 대해야잘 대하는 겁니다. 어. 이는 공부를 우리는 교회에서도 하고 절에서도 하고 어, 도파에서도 하고 이런 거 사회 이런 교육을 지금 했어야 되는 홍익 인간 이 사회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사회가 온통 이것이 지금 도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회가 도량이에요. 어. 근데 우리가 이 사회를 바르게 설줄 모르는 거죠. 앞으로 이런 걸 하나하나 잡아서 빠른 시간에 전부 다 우리가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거 작업을 이제 해내 줄 테니까, 이제 같이 기본 지식은 다 갖췄기 때문에 기본만 조금 더 갖추면 이제 이 공유를 해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발전을 가져옵니다. 정신적인 발전도 가져오고, 영적인 발전도 가져오고, 모든 내 육신의 확장성도 가져오고, 어, 생각의 질량도 달라지고, 사이도 전부 다 좋아져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이 뜻이 같으면 통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뜻이 같을 때 통일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뜻이 같으면 이것이 지금 두 사람의 통일이 되고 만 명이 뜻이 같으면 만 명의 통일이 되고 인류촌이 같이 우리가 뜻이 맞으면 인류가 통일이 되는 거예요. 뜻이 다른데 통일되는 법칙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인제 아, 인류 통일을 위해 가지고 그것이 인류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인자 시작입니다.